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장간에서 정하선. 이빠지고 몸은 무뎌졌어도 일터에 나가고 싶은 간절함은 아직 강철 같은 나시나 호미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각오를 가지게끔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. 헛간 구석이나 마당가시나 쓰레기장이나 고물상이나 기억의 가장자리에 버려져 있는 대로 못 본 척하면 완전히 녹슬고 사가져서 그들이 평생 터득한 지혜와 경륜을 잃어버리거나 영원히 사장시키고 말 것. 활활 타오르는 참소불에 버석버석한 시간은 녹을 태워내고 포기한 희망에 다시 날카로운 용기를 불어넣는 풀무지를 하여야 합니다.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과 몸에 불붙여 옛날처럼 적당히 나를 세워주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들을 위해 너무나 센 불도 아닌 너무나 약한 불도 아닌 물에 담금질하는 재충전의 과정을 부여하여야 한다. 손에 알맞는 손잡이를 끼워 넣어 주어야 한다. 작물이 자라는 논밭이 그들이 일하기 제일 좋은 곳이긴 하지만 밭두렁이면 또 어쩌랴.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고 영원히 날개 달아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까지 그들의 이름과 노고를 기억하고 껴안아 주어야 한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이 시는 제 시집 무지개 창살이 있는 감옥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